여러분 안녕하세요, 썬나입니다. 오늘은 어떤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짠!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네일 폴리쉬 리무버 패드예요. 예전에 이렇게 다이소에서 판매하던 제품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32개가 들었고 가격이 얼마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 제품 제가 추천드린다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다이소가 아니라 미니소에 가서, 여기 찍혀있죠? 미니소. 미니소에서 이 제품을 구해왔습니다. 요거를 또 살려고 했더니 다이소에 없더라고요. 이제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구할 수가 없어서 요번에 미니소에 또 있다는 제보를 받고 갔습니다. 근데 미니소 제품은 48개가 들어있네요. 거기다가 2개예요. 이렇게 2개씩 묶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행사 기간이라 그런 것 같진 않고 이렇게 2개를 묶어서 판매하는데 2,900원이에요. 3,000원이죠, 대충. 그러니까 요거보다 훨씬 저렴하죠. 44개고 개수도 더 많죠. 그리고 향이 요렇게 4가지가 있고 무향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2개가 안 붙어있고 회사가 다른 것 같아서 그냥 요렇게 4가지만 일단 사왔습니다. 이게 다이소 제품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향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요 제품들도 과연 향이 좋을까 확인을 해봐야겠죠. 처음 써보는 거고요. 거기에는 4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4가지 사왔는데 뜯어볼게요. 자, 이렇게 전부 다 뜯어봤는데요. 한번 성분을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성분을 확인해보면요, 다이소 제품이랑 미니소 제품 둘 다 아세톤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세톤이라고 적혀있지 않고. 그래서 일단 열어서 향부터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복숭아 향이 없더라고요. 자, 이 다이소 제품이고 미니소 제품인데 패드 크기는 다이소가 좀 더 크죠? 자, 이렇게 겹쳐봐도 미니소가 조금 작습니다, 패드가. 자, 이렇게 봤을 때 재질은 비슷한 것 같네요. 재질은 비슷하고 만졌을 때 아세톤이 없습니다. 아세톤 성분이 없고 약간 기름이 묻어나오는 느낌? 유분 성분이 느껴지는 그런? 보이시나요? 이렇게 오일리해지는? 자, 이렇게 유분기가 없는데 광이 안 나다가 이렇게 바르면 엄청 반딱반딱거리죠?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네, 방금 딸기 향을 뜯어봤잖아요. 딸기 향을 뜯어본 결과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린이 치약 중에 딸기 향 나는 그런 치약 있죠. 그런 향이 딱 느껴지네요. 성능은 다이소 패드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도 향을 다 맡아볼게요. 이번엔 애플 향. 전반적으로 향이 엄청 진하지는 않아요. 요걸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향이 진하거든요. 옆에만 가도 향이 확 났거든요. 요 미니소 제품은 그 정도로 향이 강하게 나진 않고요. 아, 이게 사과 향이구나 라는 향? 맡기 싫은 그런 향은 아니에요. 향이 좋은데 그렇게 진하게 나진 않는. 자, 레몬 향도, 제가 레몬 향을 별로 안 좋아해요. 에프킬라가 보통 레몬 향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요거는 되게 상큼한 레몬 향이 나네요. 네, 수박 향도 굉장히 수박 같은 향이 납니다. 이게 뭘까요? 이런 게 들어있네요. 향은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뭔가 그런 산티나는 그런 싸구려 향이 아니라 되게 향긋한 향이 납니다. 뭔가 인위적인 그런 냄새는 아니고 괜찮은 향이 나요. 괜찮은 향이 나고 단지 이 다이소 제품보다 미니소 제품이 연한 향이 난다 그래야 되나? 얘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진하게 나기 때문에 나쁘지 않네요. 향은 괜찮습니다. 좋아요. 자, 근데 이제 향은 여러분들이 맡아보셔야 되니까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일단 미니소에 가시면 뭐 구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렴하고. 일단 아세톤 성분이 안 들어있으니까 피부 약하신 분들은 이걸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잘 지워지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잘 보이는 오렌지 컬러를 일단 네일에 올릴게요. 두껍게 떡칠을 할게요. 자, 일단 진하게 이렇게 떡칠을 했습니다. 지금 세 가지를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일반 리무버, 폴리쉬 리무버, 아세톤이 들어간 그런 리무버하고 요 다이소 패드하고 미니소 패드,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단 요 리무버로 닦아볼게요. 지금 완벽하게 네일이 굳은 상태는 아니지만 닦아볼 건데요. 어떻게 닦아볼 거냐, 이렇게 살짝 올린 다음에 하나, 둘, 셋, 3초 기다리고 한 번에 쭉 이렇게 내려서
닦아볼게요. 전부 다 닦였네요. 일단 요 아세톤으로 닦은 경우, 아세톤으로 닦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에 쫙 닦입니다. 그리고 이 리무버 패드, 미니소 제품이에요. 이렇게 반 접어서 사용을 할게요. 올리고 하나, 둘, 셋, 3초 세고 이렇게. 굉장히 이것도 잘 닦인 편이네요. 완벽하게 닦이진 않았어요. 완벽하게 닦이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잘 닦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소. 다이소 패드도 마찬가지로 반을 접어서 사용을 할게요. 자, 이렇게 올려준 다음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닦아봤습니다.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제가 네일이 좀 상해 있는 상태라 이렇게 좀 기스가 있는데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잘 보시면 일단 이게 아세톤으로 닦은 상태의 네일이에요. 아세톤으로 닦으니까 어때요? 굉장히 유분기도 없고 메마르고 하얗게 변했죠. 영양도 없어 보이고 이렇게 좀 애가 허여멀건해졌고 대신에 닦이기는 굉장히 잘 닦였어요. 이 끝부분까지 보시면 다이소랑 미니소 패드로 닦은 거는 이렇게 프리엣지 부분까지 닦이지가 않았습니다. 스마일 라인이라고 하나요? 요 자라난 네일 부분까지는 제대로 닦이지 않았고 자, 요 부분은 지금 다이소 제품은 요 부분도 깔끔하게 닦였는데 그거는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강도가 좀 닦을 때 달랐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차이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리고 요 아랫부분 닦인 걸로 확인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미니소가 좀 더 덜 닦인 느낌이 나긴 나네요. 그리고 다이소 거는 잘 닦였죠. 이 두 제품의 장점이 아세톤이 안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오일 느낌이 나요. 이렇게 유분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네일이 푸석푸석 하신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허옇지 않고 윤기가 반질반질하게 나니까는 네. 아무튼 닦이는 정도는 아세톤보다는 좀 덜 닦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닦이는 거죠.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닦아볼게요. 요거를 그러니까 올리고 그냥 바로 막 이렇게 문지르지 마시고 이렇게 문질러도 잘 닦이긴 닦이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올려서 한 5초 정도 불린 다음에 이렇게 살살 닦아내시면 더 잘 닦인다는 거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잘 닦이죠? 닦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굉장히 잘 닦이죠? 이게 잘 안 닦인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잘 안 닦이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잘 닦입니다. 미니소가 없으신 분들은 다이소에서 구입을 해도 되지만 다이소에서 안 파는 것 같아요. 요즘 아예 안 나오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패드 하나로 보시면 제 생각에는 요 패드 하나로 최소 4개는 닦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패드를 이렇게 4등분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접어서 하나 닦고 또 뒤집어서 이쪽으로 닦고 그 다음 또 뒤로 접어서 여기 닦고 여기 닦고 요렇게 하시고 혹시 요 가운데나 요런 빈 공간으로 또 엄지손가락까지 이렇게 닦아주시면 패드 한 장으로 다 닦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른손 왼손 닦을 때 한 장씩 사용을 하면 한 번에 두 장으로 다 지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두 장씩만 사용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여러 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글리터 하신 분들은 또 여러 장을 사용하시겠지만 그리고 여행용으로 사용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무엇보다 아세톤 냄새가 안 나니까 카페 같은 데서 네일 지울 일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나 지울 일이 생겨서 막 지워야 된다 그럴 때도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세톤 이런 걸로 막 이렇게 닦으면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잖아요. 아세톤 냄새가 이 제품은 그런 걱정이 없다는 거. 이제 네일이 푸석푸석하고 막 요 주변 피부 갈라지고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도 요걸 사용을 하시면 아세톤 성분이 없기 때문에 네일 주변의 피부까지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게 또 저렴한 것 같아서 한번 리뷰를 찍어보려고 사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행사를 해서 이렇게 두 개씩 파는 건 아닌 것 같고 항상 이렇게 두 개가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3,000원 두 개나 있는데 이렇게 48개짜리를 두 개 이렇게 묶어서 3,000원, 2,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향은 네 가지만 보여서 네 가지를 사왔어요. 아마 네 가지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와봤는데 향이 전반적으로 다 약간 연하게 나지만
되게 맡기 좋은 향이 나요. 싸구려 향이 아니라 향이 괜찮게 나는 향이에요. 저도 굉장히 향에 민감하기 때문에 막 특히 레몬향을 에프킬라 향이랑 비슷해서 싫어하는데 레몬향도 좀 향긋한 그런 레몬향이 나더라고요. 그런 이상한 에프킬라 그런 향이 아니라 레몬티의 레몬향이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향도 좋고 개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장으로 다섯 손가락을 잘하면 다 끌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 장 한 장에서 두 장으로 한 번에 양손을 지운다고 가정을 하면은 24번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24번인데 또 이렇게 패드가 두 개씩이니까 네, 48번을 닦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이거를 처음 사용해봤는데 밖에서도 사용하기 좋고 집에서도 이렇게 건조하신 분들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이나 요청사항은 댓글창을 이용해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예쁜 내일 하시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